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갈 때는 그 대전 여기가 선화동 쪽에 고단백 식당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콩국수가 되게 유명하대요. 콩국수 종류 두 가지니까 한번 오늘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. 자, 여기는 콩국수가 종류 두 개인데 하나는 검은 콩국수고 하나는 노란 콩국수예요. 되게 독특한 게 두 가지를 다 같이 팔고 여기는 기간은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고 11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대신 재료가 떨어지면은 그날 장사 때려친다 하네요.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맛있다고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노란 그거고 얘는 검은 콩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반찬은 이거 딱 하나 열무김치 나오는데 식당에 반찬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거든요. 진짜 자신 있으신가 봐요. 얘를 먹을 만큼만 조금만 덜어놓고 국물 열무김치 국물도 조금만 따르고요. 뜨고요. 자, 일단 그리고 여긴 안에 소금간이 다 돼 있대요. 자, 국물 걸쭉한 거 보이죠? 그리고 얘 검은 콩도 마찬가지로 걸쭉합니다. 아, 일단 국물은 정말 걸쭉해요. 걸쭉해갖고 아,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. 자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좀 짭조름하니 맛있는 열무김치. 면도 소면이 아니라 중국집 짜장면보다 좀 얇은데 소면보다는 두껍고 맛이 다른 것 같은데, 같은 것 같은데 뭔가 한 끗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딱 다르고요. 저도 중국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배달 같은 걸로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, 와, 깊이가 엄청 달라요. 열무김치 맛있죠? 감독님은 국물 드셔볼래요? 왜? 콩국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. 덕분에 저는 같이 오면 이렇게 두 그릇이나 먹을 수 있고 개이득이죠. 여기는 소금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. 이건 혹시나 오셔서 이렇게 아 조금 심심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
그런 분들은 소금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되게 그냥 마음이 경건해진다, 이거 먹으니까. 맛있어. 면이 아직도 되게 꼬들꼬들하고 그 면 색깔 처음에 되게 노란 것 같죠? 콩국수 잘못 먹으면 괜히 막 비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어. 아 물론 진짜 미각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. 아, 열무 맛있다. 아. 여기 1,000원을 더 내면 꽃배기로 해주신다는데 지금 알았어. 메뉴판은 꽃배기가 없거든요. 얘 거면 그리고 서리태 아시죠? 우리 흔히 말하는 콩밥. 그걸 다 갈아갖고 검은색을 낸 것 같아요. 자세히 느껴보면은 맛이 정말 달라. 신기하다. 근데 여기는 가격이 얘는 검은 건 8,000원, 얘는 7,000원이에요.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그만큼 맛있어. 국물도 걸쭉해갖고 잘 흔들어갖고 다 먹은 줄 알았죠? 여기 좀 남아있는 거 보이죠?
아우 짜다. 국물은 조금 짜니까 조심하시고요. 와. 고단백 식당 처음에 딱 식당 이름만 들었을 때 아유 그랬는데 정말 고단백 식당이었대. 딱 그냥 식당 이름대로 고단백이네요.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콩국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또 뭐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딱 기간에만 하니까 와서 한 번씩 드셔봐요. 안녕.